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자, 설날 행복한 설날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고요. 갑니다. 20스타. 자, 도전 과제가 아니에요. 팀 관리, 선수 확인, 스카우트. 갑니다. 선수 확인. 유한준. 정민철. 경현호. 백인식. 박정수. 어우, 여로. 강정호, 커리어 하이. 갖고 싶지만, 국대는 못 뽑아요. 자, 그 다음에. 라인업에서 지난번에 뽑은 박진만 보겠습니다. 카리스마, 당겨치기, 탈진.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김상수를 한번 보면 레전드 하체 단련 풀스윙히터. 이거는 제가 막그 조절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마 나중에 바꿀 거예요. 고유능력 변경권이 있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네. 바꿀 겁니다, 나중에. 자, 카드 팩좀 뽑아보죠. 고급 코치, 스페셜 코치, 고급 골드, 고급 실버. 그 다음에 그 외에 상점에서 뽑을 수 있는 거다 뽑겠습니다. 설날 세뱃돈 주듯이 명절 선물 하나 또 주나요? 어우, 최동원. 레전드 재료. 이진영. 손혁. 히어로 선수 팩. 박세웅. 자, 고급 실버 팩. 김원영. 고급 골드 팩. 번쩍이는 게 없구만. 마해영, 박민우. 진짜 NC 덱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NC 대가 하나 만들어서 리그 모드나 혹은 친구 대전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레전드 업데이트, 스카우트. 네. 자, 클럽 출석하고 보상 받고. 클럽 상점에서 278원. 어휴, 살수 있는 게 없네. 스페셜 히스토리 모드 22개 살수 있는 게 없네. 홈런 더비 홈런 상점 1200원 가지고 살수 있는 거 한번 사볼까요? 뭘로 사볼까? 한번 사보자. 자, 홈런 타자 팩. 스크린샷 해놓고 홈런 타자 팩. 막 이승엽, 어?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반짝거려라. 아니네.
자, 한번 더. 진짜 설인데 뭐 안 줘? 응? 뭐 안 주네요. 그다음에 선수 좋아. 스타도 쓰자. 설날인데 뭐 하나 주시지 좀. 응? 보자. 데이비스. 투수. 스타 조합할 거니까. 자, 일반 카드가 없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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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조합 갑니다. 한번 확인 레전드 재료가 있는지. 여러분 스타 조합은 손해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관람 부탁드립니다. 난 3번 박준태. 자, 요놈을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스타 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진가병 골든글러브 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자, 이번에는 골든글러브 제자리라는 거를 한번. 김시진도 뽑고 싶은데, 김시진 커리어 하이. 왜냐, 투수력이 조금 부족해요. 김시진 원합니다. 자, 여기 어떡하니. 아, 물론 좋은 걸 뽑았어요. 물론 좋은 걸 뽑았는데 있는 걸 뽑아서 그래요. 저는 김시진이 필요했거든요. 아이고 참. 라인업 보죠. 조금 다르네. 왜냐면 06년도 진가병하고 지금 제가 쓰는 건 02년도 진가병이거든요. 조금 다르네. 고유 능력 한번 보죠. 06은 슬러거 정면 승부 풀스윙. 그 다음에 02 제가 쓰는 건 승부 분석 레전드 훈련 중독이고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06년도 진가병은 강화가 안 됐고, 02년도 진가병은 제가 강화를 했어요. 12강까지. 이거 참. 네. 이게 또 고민이네요. 이렇게 좋은 걸 뽑아놓고서도. 여러분께서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유료 회원 멤버십을 개설을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도리님 진출 감사해요. 자, 유료 멤버십의 수익은 전액 기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혜택은 이렇게 영상에서 그 이름을 언급하고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부를 하면 그 내역을 항상 그 유료 전용 게시판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가끔 제가 생활하는 모습을 올릴 수도 있고요. 삼성 라이온즈의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최동원. 오늘 롯데 선발 투수는 최동원 선수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2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틀리 6개의 홈런. 김상수 내가 바꾸지 않았나? 3루가 됐습니다. 3번 타자 게임즈 선수입니다. 큰 거보다는 어떻게든지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아, 아직은 강화가 안 돼서 김상수 선수 그대로 쓰나 봅니다. 여유있게 홈까지 삼성 라이온즈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0.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5푼 10개의 홈런 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자, 원아웃의 1-3루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동수. 8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약간 끊기는 기분인데. 혼나. 큰 타구. 중견수 추천합니다.
쪽으로 던지는 건데요. 자, 타임즈 2루에 있고요. 삼성 라이온즈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투수피 넘겼고요. 안타. 중전사패 안타. 타자들의 노림수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듯이 투수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공의 힘으로 타자의 패스피드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볼배합의 변화를 계속 줘야 합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아우, 안타. 안타합니다. 이번 이닝 참 고전하고 있습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8-0. 최영우. 타석의 9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06년도 젊은 선수가 더 나으려나? 아유, 고민스러워라.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8-0. 자, 명품 슬라이더 선동열. 마운드에는 선동열 선수입니다. 타수 한 바퀴 돌았습니다. S급이죠? 타석의 1번 타자 전준호 선수입니다. 우측! 우와, 안타 맞았다. 너무 얍 잡아봤군요. 슬라이더를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어요. 슬라이더를. 자, 원아웃에 1-3루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타석의 손아섭 선수입니다. 3루쪽. 자, 더블 아웃. 야, 진짜 빠르다. 라이언. 어흥. 라이언이 어흥 맞아요? 사자? 맞겠죠? 양준혁.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벤치가 고민이겠는데요. 지금 예순 세 개를 던졌는데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무세팔 최동환. 현타구. 중견수 추천합니다만 포기. 당장 넘어갑니다. 삼성 라이온즈 4번 타자 도움 홈런 양준혁. 지금은 슬라이더로 보이는데 스윙이 완벽했거든요.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하하, 차타하면 안 타네요.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적시타. 11-1. 오늘 아주 당기고 밀고 자유자재로 때려내고 있습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11-1. 자, 또 안타.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유격수가 쫓아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12-1. 홈으로 옵니다. 1타점 적시타. 아우, 최형. 점수는 12-1. 삼성 라이온즈. 아, 그 최형우가 아니라 아까 뽑은 게 뭐였죠? 진가병이었나? 몸쪽에 바짝 붙었습니다. 원볼. 확실히 이 힘 있는 타자들 확률적으로 장거리 체인지 업. 자, 그렇다면 볼 배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쳤는데 맞았어요. 화났나 봐요. 알루 찬스에서 박혜민. 타석의 1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조금은 변하고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이럴 때는 투수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우, 볼이었는데. 파울이 됩니다. 탐구째. 잡아. 아우, 안타.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다시 말로. 홈까지 들어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한 김상수.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3-1. 말로 위기를 맞는 롯데입니다. 다섯 개. 아니, 이런 걸 치다니.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창피해라. 말로 찬수는 여기서 끝. 무사 1-3루. 방망이를 거꾸로 잡아도 3할을 친다는 장조 선수.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볼입니다. 홈런.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넘어갑니다. 3런 홈런. 강요죠. 대단한 파워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석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16-1. 자, 바뀐 투수가 강력합니다. 자, 수비 상황. 5번 타자 손인호 선수. 구회니까 투수 교체. 해커. 수호신. 자, 교체를 하네요.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삼성의 두 번째 코치 증가량 33, 등급 증가량, 강화 증가량, 스킬, 세스텍, 장비, 컨디션 해서 77. 와우, 엄청나군요. 근데 A네. S급이 아니네.
161. 와. 직구 161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 안타 맞았어. 방향은 좋았어요. 홈플레이트 외곽에 걸치는 공인데 결국 이게 높은 공이 되다 보니까 괜찮아. 괜찮아. 해커. 자, 원아웃의 13루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155. 오늘 3타수 무안타. 153. 너 혹시 좀 구속이 좀 줄었다? 대충 던지는 거 아니니? 일단 삼진. 득점권 상황에서 7번 타자 투심. 조성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잡아 당깁니다. 파울. 투심이 좌타자의 몸쪽으로 형성될 때는 위력적인데 타자의 몸쪽이라든지 좌타자의 몸쪽에는 뺏이 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몸쪽 붙여봅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스윙 투앤투입니다. 5구째. 그렇지. 삼진 아웃. 경기 종료. 연속 삼진입니다. 오늘 경기. 자, 오늘 경기. 여기까지.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서드스카님과 경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골든글러브 뭐 뽑았는지 확인 좀 합시다. 라인업. 아, 머리가 나이가 들어서 진가병을 뽑았습니다. 진가병. 고민스러운 진가병.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